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구성 물페리 마을 발전협의회 대표 이현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용인시 의회 108억 증축 반대 건에 관련한 용인 특례시 미래포럼과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걷기 모임 김기택 대표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택 대표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 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의회 윤흥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용인 특례시 미래포럼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 걷기 모임 대표 김기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된 것은 시의회 별관 증축 예산 108억 문제로 그동안 몇 차례 행정적 절차 및 미팅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모든 것이 평행 이론으로 전개되어 이제라도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하면서 자랑스럽고 살맛나는 용인 특례시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인 시민들은 108억 용인시의회 증축권을 절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요하니 108억 증축권의 노선을 즉각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시의회 별관 증축 및 예산 108억에 대해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과 진행해 왔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12월 19일 용인시의회 바란다에 민원을 제가 접수하였습니다. 24년 1월 17일 용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24년 1월 19일 용인시의회 윤흥균 의장과 두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습니다. 1월 30일 윤흥균 의장 및 시의회 직원 3인, 시청 직원 3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김기택 외 용인 맨발의 청춘 고문 김종철, 이렇게 해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24년 2월 21일 시의회 별관 건립 반대 시위를 1인 시위를 제가 하였습니다. 24년 2월 19일 용인시의회로부터 민원이 부정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4년 2월 21일 용인시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요청하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에
시의회에 바란다.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과 본인 김기택은 추가로 통화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용인시에서 시의회에 전문 인력이 사용할 일부 부족한 공간을 기존 후 건물에서 대체권을 통화하며 즉 시청 신청사 별관에서 그 자리를 내어준다면 가겠다라고 윤원균 의장이 답하였습니다. 즉 별관 증축을 보류할 수 있다란 내용이 요지였으며 그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1월 30일 용인시의회 의장 용인시 재산관리과 동백 현안 추진회 용인 맨바로 청춘 모임 용인 특례시 미래 걷기 모임 대표 진이 다음처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증축 보류 등 변경을 의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바 시의회 의원들과 협의 및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속히 알려주겠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재산관리과장은 전문 인력이 사용할 일부 부족한 공간 등에 대하여 기존 후 건물에서 대체안에 대하여 용인시 내부 검토 및 하여 연락을 주겠다 라고 요약됩니다. 그 다음에 김기택 대표와 김종철 고문은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은 용인시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사용한 공간은 곳은 넘쳐나는 열악한 용인시 재정을 감안하여 별관 신축을 반대하는 용인시민을 즉각 반영바라며 증축을 중단하고 성김의 자세로 기존의 건물에서 일부 늘어난 젊은 인력들이 사용할 공간을 찾아 대체하라라고 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6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장으로부터 부정적인 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즉 용인시의회 시민대표와 협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이었으며 조금 전에 제가 통화로 시의회 의장의 답변 내용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을 번복하며 별관 증축을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요 앞에 있으니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로 시의회 의장은 시의원들에게 상기 협의처럼 기존 청사 활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회의 언급된 내용은 상기 기존 건물에서 유용 등 협의 내용을 벗어난 듯 하다라는 참석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심도 깊은 논의가 아닌 오래전 7-8대 용인시의회 7-8대부터 수건사업이라며 시의회 별관 신축은 증축은 다음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를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의견을 였다는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이면 대체 용인시의회 의장이 어떻게 시민대표와 협의를 헌신자처럼 저버리고
이중적인 잣대로 공무를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시는 시의회가 여러가지 상황을 오류 고려하여 시의회 증축권을 제거하고 재고하고 시청사 일부 공간을 시의회 사무공간으로 제공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회는 의원별로 사무실도 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들 역시 근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미래의 정족수 증가 및 시의원 정족수가 증가될지 줄어들지 어떻게 합니까? 정족수 증가 및 공무원 수 증가 등의 문제로 시민의 혈세로 의회 신축 예산 108억을 집행하려는 것은 용인 시민보다는 시의원들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시의회 의원 모두나 코타키나바루 소주 60병 사건 등 사회적 무리를 야기해 공분을 사고 있는 공분이 되었다는 사실과 시 재정 상태와 집행해야 할 사업 등을 다시 한번 더 반추해보고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08억 용인시의회 증축을 즉각 멈추고 대신 IC, 지하철 등 시급한 용인 현안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간곡히 요청합니다. 용인 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윤홍균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다 함께 반듯하고 살맛나는 용인 특례시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시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참가 단체는 여기에 용인 맨발의 청춘 미래 걷기 모임, 용인 특례시 미래 포럼, 구성 물풀의 마을 발전 협의회, 13개 이상 아파트 협의회, 용인 동트맘 등 맘카페, 동백 현안 추진회 등 제와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민택 대표께서 대다수 우리 용인 시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대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께서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면 우리 김 대표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 예, 선생님. 네. 질문, 예. 네, 공인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김기태 전문가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시위에 참석하는 거 보고 지나고 지난번에 그 시의원을 세비 이상한 거로 지난번에 한번 여행하고 시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먼저 세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비 문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세비가 세비 중에 결국은 세비에서 나가는 거지만은 그 시의원 활동비죠, 그죠? 보시다시피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용인시에서 곧 연락이 주겠죠.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은 누구도 가난 모함인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괜히 조간의 중심에 그 밑을 크게 하고 또 비중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용인시가 그동안 호당이나 바로 절대 그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그 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의회 현재 저희들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방의회 이런 봉사직으로 당초에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 자체가 제가 이렇게 시의원들하고 몇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활동비 증액 우리가 생활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시의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도의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고 지금 10대 강국 내에 듭니다. 그러면 유럽의 영국인이 이런 독일인이 스웨덴인이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상원 세너시라 그러지 그죠? 그 나라마다 부르는 거는 조금 틀립니다만 영국 같은 데는 상원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제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원들이 사회적으로 젊은 나이에 활동을 해야죠. 저도 대기업 상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충분히 봉사하고 사회적인 경력을 갖고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섭렵하고 심지어 아니 민주당 아니 국힘인지 모르지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슬림 이슬람믹 그 이슬람 국가 무슬림 지역에 방문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소주를 60병을 들고 접대를 하고 간다는 이런 기본 소양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시위원을 한단 말입니까? 국가적인 망신이고요. 이거는 용인시에서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습니다만 윤리위원회 해고도 안 하고 사과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시위원을 해요? 제가 시의원, 노의원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축권 역시 제가 이런 소외를 밝혔습니다만 정치인이 정치화돼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의회라는 초심에서 벗어난다라면 정치적으로 저는 접근을 할 겁니다. 4월 10일 지금 총선도 다가오고 있고 저는 대통령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그죠? 4월 10일 정치적으로 다 저는 찾아보고 후보자들한테 각오를 물을 거예요. 자, 표심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저는 질문을 할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는 제뿐만 아니고 여기에 만 2만 참가한 우리 조직에서 그런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시청하고 시의회 의장님들하고 해서 매체가 있어요. 많이 더 홍보를 했다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그래서 시위도 한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의견을 다 받게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시의회에서는 뭐 누구도 마음대로 해라 그만 무시라 해라 내가 할 게 많다 우리가 한 역직이라고 할 수 있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마이웨이를 한다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시의회 의장, 시의원 수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소양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말이라는 것은 나가면 끝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픈된 공간에서 합니다만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전화 통화든 어떤 상태든 그래서 미팅까지 가졌는데 그거를 번복하는 시의회 의장이라면 자 그러고 접근 자체가 시원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갔으면 그 포인트는 공간의 할애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정보가 왔는지 제가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녹취록이 있는지 그걸 밝혀보고 싶고요. 전달받은 내용인데 자 이런 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시의회 총회든 어디든 참석을 해서 시의회 의장이든 윤리위 회부를 사실은 윤리위 회부를 하고 그런 분도 윤리위 회부까지는 해야죠. 그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네, 그 말씀은 제가 우선은 바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 우선 하고 싶어요. 지금 물리적 시위 이런 걸 제가 하기에는 저도 어느 정도 사회적 입지가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10일
후보자가 선정되며 모든 분을 찾아 뵙고 시원 관리 잘 하실 건지 발 건지를 제가 다니면서 묻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기자님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죠. 아, 기자님이 아니라 관찰하시는 주민분이라도 예, 말씀. 아 예. 네, 이렇게 왔는데 좀 농민 발전을 위해서 김기태 대표님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정도 많으신 것 같고 농민 씨를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몰랐던 분들 알게 됐으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를 좀 공개적인 시간에 이런 나라를 수출을 없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실 요즘 뭐 경기가 다 어렵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민의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걸 보십니다만은 활동비나 뭐 연수는 그만이 없는 큰 분에게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아마 우리 용인 시민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건 철회될 수 있게끔 우리 김기태 대표님께서 용인시 시청하고 시의회 요청해 주시고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요는 코타키나 바로 그다음 성 추행이니까 성 그 뒤에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문제 그죠?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자체에 대해서 겸손할 줄 모르고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다라면 제가 우선 시장님, 시의회 의장, 자 시장님은 제가 스케줄을 다시 짤 거고요. 시의회 의장은 그 이후에 전화를 두 차례 했습니다만은 제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두 번을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뿌리를 뽑고 바른 소양을 충분히 닦은 분들이 시후에 나갈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의 방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답이 됐습니까? 네, 제가 그럼 다른 분 또 네, 질문하실 적이 있으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 수 있는 하는 한 답변 드릴게요. 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정말로 우리가 제가 그 현안
용인 특례시 현안을 위해 가지고 7년째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용인 특례시는 예산도 예를 들어 성남에 비하면 1조 가량이 적습니다. 그죠? 할 일은 많고 나아갈 길은 넓은데 주머니 사정은 적고 시민들은 지하철 따달라 IC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아우성치고 시에서는 돈은 없는데 말입니다.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 108억을 절차상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시의회에서 시청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전에 틀은 받아 먹고 듣고 그죠? 듣도 보도 모한 케이스가 갑자기 올 예산에 통과 툭툭툭 이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시청하고 충분히 교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 대표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SNS 언론 얼마나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김기태기를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좋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들 김기태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의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를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충분히 답을 한 것 같고요. 자, 150만 원의 증액이냐 뭐냐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게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10년 전에 활동비라는 게 우리도 원래 무보수직입니다. 자, 시의회 보수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00여만 원짜리가 있고 수당입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수당이 있고 그 이외에 이거는 활동비인데 시민단체를 만나서 우리 그 선생님 같은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밥값이라든가 차값이라든가 한번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저는 절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활동비입니다. 그게 영수증도 없어요. 아까 그 선생님 질문하셨지만 이렇게 쓰여지는 거를 자 110만 원인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증액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아마 시의회 총협회인가 거기에서 제안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110만 원입니다. 그거는 110만 원 명확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시군의회에서는 좀 줄이자. 이래서 1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줄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아예 150만 원을 찍어놓고 지금 시민들에게 아니 의견 수렴한다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이상. 예. 시간 이상으로 예. 예. 지금 이어서 예. 3시에 다른 또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예. 뭐 말씀 안 해주신 분들 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갖도록 하겠고요. 없으시다면은 저희가 네. 우리 그 110만 용인 특례시의 주민들 마음을 읽고 열심히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주시고 남북해 주신 김기택 네,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이어서 저희가 그 행사를 정리하기 앞서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